사설 경찰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 사설 경찰 활동이 나타나게 되었고 민간 경비가 발전하게 되는 부분이 되었습니다. 출연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두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중요한 사항들. 영국과 관련해서는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영국과 관련해서는 네 가지 사항을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사항들은 네 가지 사항들이 서로 연관되어서 출제가 되기도 하고 다른 나라와 비교가 되어서 출제가 되기도 하므로 그 정의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교환 제도입니다. 교환 제도고 영어로는 휴앤 크라이고요. 자, 휴앤 크라이 교환 제도입니다. 휴라는 이 단어는 추적자 등의 고함 소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크라이 역시 고함을 지르다는 뜻이 있죠. 예, 교환 제도. 즉 쉽게 얘기하면 치안에 대해서 개인과 집단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제도를 얘기하는데요. 즉 내 이웃의 안전에 문제가 생기거나 나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을 혼자 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 하에서 왜 교환 제도라고 불렸냐고 하면요. 그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일단 고함을 질러서 사람들을 모아 그 지역에 침몰한 범죄자를 추적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소리를 높여 고함을 지르면서 범죄를 인지하고 범죄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자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만약 범죄자를 체포하지 못할 경우에 그냥 아무런 제재가 없는 것이 아니라요. 이웃의 모든 시민들이 범죄가 발생된 지역의 모든 시민들이 국왕으로부터 벌금을 부과받았다는 사실 이 제도를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즉 교환 제도에서는 고함치다라는 휴, 고함과 공동책임이라는 교환제도에서는 이 고함과 그리고 공동책임, 이 책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때에는 국왕으로부터 벌금을 부과받았다는 것. 이 정도로만 내용을 기억을 해주신다면 다른 뒤에 배울 다른 내용들과 크게 혼선을 빚지 않고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규환제도 이제 아시겠죠? 자, 두 번째는 헨리 국왕의 법령입니다. 헨리 국왕의 법령. 자, 영국 헨리 1세 국왕이 레지스 헨리시법이라는 것을 공포하였습니다. 여기서 범죄는 더 이상 개인에 대한 위법이 아니고 국왕에 대한 그리고 평화에 대한 도전이라는 의미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즉 범죄 현상은 개별적인 개인들의 문제가 아니고 국왕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처벌 역시 개인 당사자 간에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국왕에 의해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헨리시법의 공포는 경비에 대한 책임을 국가적인 치안 개념으로 발전시켰습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인 치안 개념으로 발전시켰고 그동안 민간 차원에서 해야 하던 경비 활동을 공경비 차원으로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에는 중범죄와 경범죄의 구분을 또 해놓았다는 점이 있으므로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즉 헨리 국왕의 법령에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민간 차원이었던 것을 공적인 차원으로 확대시켰다. 예, 이거 하나를 크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혹시 지문으로 출제될 수도 있으므로 중범죄와 경범죄를 구분하고 있다. 이 정도는 기억을 해두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주야감시시대입니다. 말 그대로 낮과 밤에 감시를 한다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시대적인 상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요. 주야감시 시대가 등장하게 된 배경들 그리고 관련된 사설 경비 기간들에 대해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법 집행이 헨리 국왕으로 해서 정부로 옮겨졌는데요. 그로 인해서 그 지방에 있는 보안관이 무능해지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헨리 국왕이 치안판사직을 신설했습니다. 치안판사직을 신설했는데요.
이 치안 판사를 통해서 범죄 예방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하려고 했으나 당시 영국 사회가 1500년대부터 1800년도까지가 극심한 경제 침체를 겪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회가 불안해지고 범죄 발생이 증가하게 돼서 정부의 능력만으로는 치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치안의 이 기간에 치안력의 부재로 인해 민간 경비가 발달하게 되었는데요. 이들은 주로 지금 우리가 발생하는 은행이나 그리고 상인 상점 등의 은행들의 경비원 상점 등의 고용인으로서 사업 장소에서 주간과 야간의 경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즉 주야 감시 시대는 정부의 치안력 부재로 인해서 민간 경비가 발달하게 되고 이 민간 경비의 발달을 주간과 야간의 경비를 선다는 개념을 대체적으로 나타낸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헨리 국왕까지는 공적인 힘이 컸다면 다시 주야 감시 시대에는 민간의 영역으로 돌아온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제14의 시험의 법으로 윈체스법, 윈체스터법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윈체스터법. 직전 시험의 복이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알아두는 게 필요한데요. 윈체스터법은 아까 얘기했던 헨리 1세가 발표했으며 윈체스터법에 따라서 파수제라는 것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런던 내외에서 야간 야경 및 경비제도를 실시했으며 15세 이상 60세 미만의 남자에게 무기 비치를 의무화했다는 점, 이 정도만 기억을 하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윈체스터법과 관련해서 방금 말씀드린 파수제와 무기 비치 의무화 등 이런 규정들을 간단하게 이해하고 계시면 다음에 문제로 출제되었을 때 푸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주야 감시 시대 다시 한번 보시면 치안 판사직 신설했다는 거, 그리고 민간 경비원들이 주간 야간을 통해서 감시 활동을 하게 되었다는 거, 그 정도로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보호가의 주자 시대입니다. 자, 보호가의 주자 시대. 여기에서는 지금부터 나올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헨리 필딩이라는 사람입니다. 헨리 필딩. 헨리 필딩이라는 사람을 기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1748년에 영국 보호가의 행정관으로 임명이 되면서 범죄 예방을 위해서 시민들이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당시 치안을 바로잡기 위해서 시민들 중에서 자원자를 중심으로 해서 소규모 단위의 범죄 예방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게 되었는데요. 보호가의 주장은 시민들의 행위에 힘입어 단순한 범죄 예방 활동을 뛰어넘어 최초의 형사기동대의 역할까지도 수행하도록 발전이 되었습니다. 이 시대와 관련해서는 이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크게 문제 푸는 데는 상관이 없고요. 보호가의 주제와 헨리 필딩 그리고 최초의 형사기동대 이 세 단어들만 기억을 연관시켜서 기억을 하시면 문제를 풀이하시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재에 헨리 필딩이 업적과 관련된 사항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헨리 필딩이 주로 문제에 나오지는 않지만 업적과 관련된 부분 역시 지문의 하나로 출제되면서 이 사람이 누구인가를 맞춰라는 유형의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를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헨리 필딩과 관련해서는 교재의 내용들을 쭉 한번 읽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은 산업혁명 이전의 경비활동과 관련된 얘기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산업혁명 이후와 관련된 내용들을 공부하게 될 건데요. 산업혁명 이후와 관련해서는 시대의 흐름과 함께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업혁명, 우리나라도 산업화는 경험했지만 산업혁명을 하게 되면서 공장이 많이 출현하게 되고요. 이 공장 출현은 산업의 발달이 옵니다. 그리고 농촌에 있던 사람들이 도시로 유입을 하게 됩니다.